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요, 가격도 저렴하며 꽃도 예쁘게 피는 식물들 몇 가지를 데려왔는데요. 하나하나 소개 좀 할게요. 요 아이는 야생화 친구들 농원에서 데려온 인디언 벨 4,000원이고요. 가지 가지마다 꽃봉오리가 다 맺어 있어서 개화를 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피는 꽃이거든요. 저도 잘 관리해서 빨리 예쁜 꽃을 보고 싶습니다. 꽃 피면 좀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는 노란 꽃이 피는 옐로우 엔젤 3,000원이고요. 꽃 한 송이가 이렇게 귀엽게 펴 있는데요. 예전에 한번 키워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오래도록 키워보고 싶은데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. 제법 풍성하죠. 그래도 환경만 맞으면 꽃을 많이 펴줄 것 같아요. 다이시아 3,000원이고요. 분홍색이 참 예쁜데요. 꽃들이 만개하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많이 더 예뻐 보이죠. 관리를 잘해서 이 아이도 꽃 좀 오래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. 요거는 분홍꽃으로 피는 분홍사리 4,000원이고요. 꽃봉오리가 맺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. 조금만 더 키우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는 흰쌀이 보라색으로 피는 보라쌀이를 데려왔었는데 이번에는 분홍쌀이라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요. 다음 기회에 좀 보여드릴게요.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래 야생화에서 데려온 글라브라 핑크 앤 화이트 사랑초인데요. 이거는 3,000원이고요. 꽃이 폈을 때 데려왔었는데 이렇게 꽃이 오물어들었어요. 사랑초는 햇빛 보면 활짝 피고 그늘지면 오물어들잖아요.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또 영상을 이어붙였습니다. 꽃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앙증맞은 꽃 모양이죠. 예쁘 플라워 아울렛에서 데려온 베고니아 리마 러브 3,300원 줬는데요. 그동안 볼 때마다 구입하고 싶었었는데 참기를 참 잘했어요. 이번에 갔더니 이렇게 좀 묵은둥인데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이게 꽃이 안 펴도 잎 모양과 색깔이 특이해서 꽃이 피면 더 좋겠지만 꽃 안 펴도 요 잎 자체로도 예쁩니다. 요 아이들 잘 키워서 변하는 모습이나 뭐 분갈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열심히 공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.